괜찮아. 너무 약하다 보니까 키스신 찍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빨갛빨갛해졌거든. 줘봐. 와. 와. 키스신 찍을 때는 우리 면도를 좀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나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오거든. 배 너무 고파. 어떡하지? 노래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응? 그리합지요. 아, 수염이 잘 빨리 자라가지고 오늘 방심감이 있어서. 네. 방심감이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들어가? 조금만 시간이. 시간이 있을까? 그럼 나 밥 먹을래. 컵밥을 만들어 드시네. 아, 저걸 렌즈에 돌리나? 으야, 으라차차. 우와, 다 되었다. 내 식단도. 미, 재료가 방울 비비네. 나 못 먹을 것 같아. 오우, 미키에서. 야, 참 배우분들이 힘들어요. 저거 다 관리하고 해야 되고. 예능하는 사람들은 뭐 그냥 좀 부어도 네. 부은 게 웃기거든요. 근데 저랑 식단이 진짜 똑같아요. 저도 현미밥에다가 참치캔에다가 저렇게 해서 먹고 있거든요. 몇 번 먹어요, 하루에? 하루에 다섯 번 정도. 그게 다른 거지. 네. 그게 다른 거고. 보통 새벽 1시에 먹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었어? 맛있었어요. 어땠어? 저는 제육볶음 나왔어요. 제육볶음 나왔어요. 오. 괜찮아. 좋아한다고 해서 떡볶이를 준비했지. 떡볶이 맛있겠다. 방송 있다고 그러지 말고 평소에 좀 이렇게. 김밥 먹어. 고기 너무 맛있어. 목 말라? 탄산 안 먹잖아. 먹어? 아니야 먹어. 사이다 먹어. 사이다 먹을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왜? 이거 아니 이거는 닦아줘야지. 원래 그런 거야? 원래? 원래 그래. 근데 만약 여기서 손수건을 꺼냈다 그러면 조금 그런 거지. 아 그래? 이건 진짜 정말 자연스러웠다. 내가 스스로 먹을 때는 닦긴 하는데 누가 이렇게 난 닦아주는 거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 하는 거야? 안 먹었지? 응 먹었어. 먹었어? 어땠어? 맛있어. 나도 그럼 얘기해도 돼? 아 맵다. 이거? 안 매워? 맵찔이야? 매운 거 잘 못 먹는 사람? 매운 거를 못 먹는 건 아니야. 근데 먹으면 땀이 나. 이게 못 먹는 거야. 이게 못 먹는 거야. 또 승부욕을 또 발동시키시네. 아니 맵찔이라 그러면 울컥하죠. 응. 예. 내가 전에 슈즈 멤버들이랑 인체 탐험대라는 걸 한번 찍은 적 있거든. 아, 2006년 신인 때. 세상에서 가장 매운 고추가 뭐냐?
나 지금도 그 이름이 기억나. 1위가 인도 거여서 졸로키아라고. 세계에서 가장 매운 고추 1, 2, 3위를 맛보는 슈퍼 주니어의 매운 고추 도전기. 그래. 빨간색. 예. 페페로니 졸로키아를. 아, 할수 있어. 이치. 오. 왜? 왜? 오. 아니 이거 안이 매울 것 같아요. 오. 그거를 만지고 멤버들 손을 안 씻고 화장실을 간 거야. 그래서 그때 10분간 우리 촬영을 못 했어. 후끈후끈해가지고. 수염이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아까보다 잘한 것 같아? 처음 우리 세트에서 키스신 찍을 때 피부가 워낙 약하다 보니까 키스신 찍고 나서 얘가 이렇게 빨갛빨갛해졌거든. 내가 너한테 부탁했었잖아. 저희,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에 키스신이 좀 있다 보니까, 로코다 보니까. 손 줘봐. 와. 와. 뭐야? 보는 것 이상으로 까끌한데?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 이 정도면 누구 하나 갈리겠는데? 나. 목이 물리잖아? 응. 그럼 이걸로 그냥 긁어. 너무 시원할 것 같아. 시원해. 나중에 배우자는 이걸로 어필해. 가려운 데 있어? 여기는 너무 그때 좀 따가웠었거든. 그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했고 시원하. 맞아. 키스씬 찍을 때는 우리 면도를 좀 하자 이러는데 갑자기 나 매일 아침 면도를 하고 오거든. 그 정도면 재물을 생각해봐도 될 것 같아. 나는 재물은 진짜 안 할 거야. 왜? 이 숱이라는 거는 머리숱과 수염숱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군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군이요. 그리고 난 나중에 그럴 거면은 그 여기 나오신 분처럼 길러야지. 누구? 하나님의 선물이면 다 서수남. 아 이게. 이렇게... 서수남. 아 이게 그 저기 남용이요. 서남용 선배. 우리 이순만 선생님이 계셔도. 맞아. 근데 그거 알지? 이게 지금만 따갑지 길면도 부드럽다. 트리트먼트? 아 진짜 부드러워. 하고 나 가끔 나 그래 아까 누나 얘기했던 대로 술도녀때 길렀었잖아. 그때는 내가 그 저기 뭐야 세안제로 한 다음에 기분상 린스를 한 번씩 해줬어. 여기에다가? 어. 진짜 부드러워지는 거야. 이 미우새라는 게 누군가 빨리 이렇게 보내려고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장가가길 원하고 응원하고 근데 못 가는, 가지 않는. 그치, 그랬었지. 만약에 반면 네가 여자라면은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이상형이 누구야? 형들 중에서? 형들이니까 그런 성향들이나 성격들을 더 잘할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누구를 추천해 주고 싶어 그러면? 야,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결혼 상대감으로? 연애건 결혼이건? 걸을 타선이 없네요. 일단 희철형은 좀 힘들고. 재훈이 형은 마음고생 시킬 것 같아 좀 힘들고. 솔직히 내가 좀 독립적이라서 난 종국이야? 너 원이야? 아니 휴지 이렇게 쓰면 난리 날 거야. 너 휴지 이렇게 뽑아가지고 오는 순간 오빠 야! 너 휴지 마. 그게 지금 혼나야 되는 그거야. 원래 맞잖아. 그렇네. 또 써 있다가 한 번. 안 쓰는 거야. 종국이 형 원이요? 성민이 형은 화가 많을 것 같아.